어 대박. 와우. 오 마이 갓. 와 진짜 너무. 너도 놀랬어. 드디어 2023 어도비 맥스 오프닝 키노트 현장에 와 있는데요. 글로벌 컨퍼런스다 보니까 이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신기능이나 디자이너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미치겠어. 어 대박. MSI MSI 또 존코바가 월드클래스 아니면 끝이 않습니다. 게다가 플래티넘 스폰서예요. 와 오프닝부터 정말 힙한 모션 그래픽으로 시작을 해서 이미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Welcome to Max. 이번 어도비 맥스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Firefly AI를 활용한 Generate Field, 즉 생성형 채우기였어요. 이 기능이 소개되었을 때 진짜 객석의 반응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주된 내용은요, 결국에는 AI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디자이너분들 AI로 인해서 밥줄이 끊어진다, 이제 수명 끝났구나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에는 오히려 AI 기능을 활용하면은 디자이너의 그런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잘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드는 키노트였어요. 사실 여기도 보면은 좀 디자인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콜라주 형식이거든요. 하나의 스타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스트로크에 대한 재질감, 다른 폰트, 강렬한 색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아 진짜 완전 트렌디하다. 트렌디해. 특히나 요즘에 텍스처를 잘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텍스처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매치가 정말 잘 돼 있죠. 다양한 부스가 마련된 크리에이티브 파크에서는 여러 분야의 디자인과 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어요. 이거 여러분 선물입니다. 여기 점심은 무료인데 맛이 김치찌개 먹고. 여러 주제로 전문가들에게 직접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세션도 마련이 되었었는데, 저희 지금 소규모 과외를 받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션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강의실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음악이 굉장히 힙해. 그리고 역시 저의 최대 관심사인 애프터이펙트에서는 파이어플라이가 어떻게 적용될지 여쭤봤는데, 아 이거 담당자분이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아 좀 서운했습니다. 근데 아예 업데이트가 안 된 건 아니고 베타 버전에서 3D 모델을 불러오거나 약간 성능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사실 제너레이터 AI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은 게 살짝 아쉽긴 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라고 하셨거든요. 꼭 업데이트 해줘요. 저희 다음 세션 들으러 가는데 레벨업 위드 탤런트라이징 팁스 앤 트릭, 역시나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를 위한 세션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우리 이어진 다른 세션에서는 실무에서 활용하는 애프터 이펙트의 팁에 대해 공유를 해주셨는데, 저도 몰랐던 기능들을 정말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되게 독특했어요. 두 분의 디자이너가 나와서 약간 배틀 형식으로 내 팁이 더 좋냐 아니면 네 팁이 더 좋냐 라는 식으로 약간 되게 유쾌하게 풀어갔거든요. 저도 모르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팁 보따리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상신의 눈동자의 건배. 식사 후에도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에서 영감을 얻었고, AI와 3D 기능을 섞어서 실제로 내가 만든 디자인을 프린트해주는 부스도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기능이거든요. 이거 자 과연 존코바의 로고가 비슷하게 나올 것인가. 오케이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오 마이 갓. 와 진짜 색깔 너무 좋은데. 바로 즉석에서 만들었습니다. 와우. 어도비 맥스 둘째 날 인스피레이션 키노트에서는 4명의 아티스트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스타 디자이너 아론 드래플린의 키노트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날 어도비 맥스 인스피레이션 키노트가 방금 마침 끝났는데요. 4개의 각 분야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또 영감 넘치는 도움되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론의 발표 후 방문한 아론의 디자인 스튜디오 부스에서는 트렌디함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는 굿즈들도 너무 많았는데요. 럭키. 거기에서 또 큰 영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 드래플린 사인 받고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두근두근합니다. Hello, my name is John. John, how are you? This is Rasmus. I'm a motion graphic designer from South Korea. Kimchi. Oh yeah. Kimchi. I can suddenly understand Korean. Oh. What a beautiful language. Really? No, I don't know what's going on. Cool design. Yeah, yeah. Oh, there you are, John. Hey, listen, everybody in Korea, you go follow him on YouTube right now. My name is Aaron Drapp, and I'm threatening you in the Korea, all the different Koreas. Follow him and all over the world, too. Rappelin sign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션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오늘이 가장 지금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놀랐어. 근데 저도 놀랐어요. 네, 어, 죄송해요. 만만치 않아서 여기가 한국이 아니니까. 스토리를 뭔가 영상으로 했거든요. 지금 스닉 세션 앞두고 있는데 맥주랑 팝콘까지 진짜 굉장히 프리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줘서 진짜 기대됩니다. 한 번 더 당신의 눈동자에 쉘. 마지막 스닉에서는 앞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했는데요. 진짜 역대급이었습니다. 영상 속 움직이는 사람에게 파이어플라이를 활용해 넥타이를 씌워줄 수 있고 발로 그린 그림도 알아서 일러스트로 만들어주고요. 이뿐만 아니라 사진에 반사를 지워주거나 사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완벽한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기능도 있었는데 이건 정말 빨리 상용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방금 피닉스가 끝났는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진짜 어메이징하고 거의 뭐 어도비가 정말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진짜 상상치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도비 앞으로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기술들 잘 활용하면은 정말 더 재미있고 좀 더 창의적인 색다른 결과물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라고 하니까 저희 한번 나중에 이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배쉬 왔습니다. 아주 큰 빅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뭐 엄청 큰 야외 클럽 같은 느낌. 스닉 후에 진행된 맥스 배쉬에서는 신나는 음악과 여러 예술가들과 함께 네트워킹하며 즐길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고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파이어플라이 그 소식 한번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활용해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고 활용하는 과정도 배웠습니다. 파이어플라이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활용해서 디벨롭하면 애니메이션도 추가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포토샵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툴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 어도비 맥스 2023 3일차 일정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와서 굉장히 많은 키노트 그리고 세션들을 들으면서 혁신적인 기능들 그리고 뜨거운 열정 이거 장난 아니었죠. 크리에이티브적인 것들 굉장히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발표했던 되게 혁신적인 그런 기능들이 앞으로 우리 디자이너들에게 어떻게 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할지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있던 소식들 정리해서 다음 콘텐츠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바였습니다.